달에 대한 신기한 지식 6가지. 1. 지구 중력의 약 6분의 1이다. 달은 지구의 중력의 약 6분의 1 수준입니다. 달의 질량이 지구보다 훨씬 작은 81분의 1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중력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심장은 더 적은 중력 하에서 훨씬 적은 노력으로 피를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력이 낮은 환경은 우리 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며 우주여행자들이 체험하는 중력 없는 상태, 즉 무중력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2. 달의 뒷면을 볼 수 없다. 달은 지구를 공전하는 시간과 달이 자전하는 시간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를 동조회전이라고 부르며 때문에 달의 앞면만 보이게 됩니다. 동조회전은 지구의 중력이 달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발생합니다. 지구의 중력은 달의 바다와 육지를 끌어당기며 이로 인해 달의 자전이 점차 느려져 결국 공전 속도와 일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달의 뒷면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달의 공전 주기 동안 달의 뒷면이 지구로부터 완전히 가려지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 달의 뒷면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이 지구에 의해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이 밝은 뒷면을 볼 수 없습니다. 3. 달에는 대기가 거의 없다. 달에는 실질적인 대기가 없습니다. 달의 질량이 지구보다 훨씬 작아서 중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중력으로는 대기 분자를 유지하고 묶어두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달의 대기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달에는 매우 희박한 대기, 엑소스피어가 존재합니다. 이 엑소스피어는 주로 헬륨, 네온, 수소, 아르곤, 메테인, 아모니아 등의 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달에서는 지구처럼 대기의 흐름에 의한 기후 변화나 날씨 현상이 없습니다. 또한 달의 하늘은 항상 검은색입니다. 대기가 없어서 태양빛이 산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달의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달의 표면은 지구의 표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온도가 변화합니다. 4. 달에는 물이 있다. 우리는 달을 먼지로 뒤덮인 건조한 천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과학 연구 결과는 이러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나사의 LCROS와 인도의 찬드라얀-1이라는 두 우주선이 달의 극지방에서 물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달의 물은 우주선 연료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달 기지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달은 지구의 조성력을 유지시켜준다. 달과 지구 간의 조성력은 두 천체 간의 중력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중력 상호작용은 지구의 바다에 조수 현상을 일으키며 달 자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에서 볼 때 조성력은 달의 중력이 지구의 바다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힘은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가장 강하며 이로 인해 바다 수면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조라고 부르는 현상으로 바다의 물이 불규칙하게 오르고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대략 하루에 두 번 발생합니다. 6. 달에는 지진이 발생한다. 달의 지진 또는 달진이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 지구의 지진과 비슷한 원리로 발생합니다. 달진은 주로 달 내부의 활동과 달의 표면 아래의 스트레스 변화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지진은 달의 내부 구조와 진화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달진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깊은 지진, 표면 지진, 운동 지진, 그리고 충격 지진입니다. 깊은 지진은 약 700km 아래에서 발생하며 달의 내부에서 열이 상승하면서 발생합니다. 표면 지진은 달의 표면 가까이에서 발생하며 주로 달의 표면이 식고 수축하면서 발생합니다. 운동 지진은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동안 발생합니다. 이 지진들은 달의 표면에서 발생하며 달의 일일 주기에 따라 발생합니다. 충격 지진은 우주에서 오는 소행성이나 혜성이 달에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지진은 충돌의 크기와 속도에 따라 강도가 달라집니다.